파5 17번 홀. 방신시 선수가 와 있죠. 네, 이게 보면은요. 저희 이제 언덕이 하나 있거든요. 중앙에. 네. 그 언덕에 맞으면 많이 굴러갑니다. 그러면 충분히 또 183m면은요. 이 아이언으로 또 갈 수 있는 아이언이네요. 와. 와, 오늘 뭐 3라운드 거리 안 줄여도 방신시 선수는 투어 노립니다. 이야, 이거 뭐 가볍게 부드럽게 쳤는데 정말 가뿐하게 하네요. 이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. 자, 지금 방신실 선수가 이글을 성공하면은 5점 획득하면서 공동 선두가 될 수 있어요. 이 포도 경사가 심해요. 네. 내리막 퍼시고요.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는데요. 스피드가 떨어지면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저 위치에서는 약간 넘어가도 오르막 퍼시기 때문에 단숨에 선두권으로 갈 수 있는 방신실. 왼쪽으로 좀 넉넉하게 봐야 돼요. 앞쪽이죠. 네. 네, 버디는 뭐 쉽게 그렇죠. 할 수 있지만 버디는 아... 2점, 이글은 5점이거든요. 네, 뭔가 살짝 아쉽네요. 지금은 굉장히 방어적인 퍼시였어요.